네. 저희도 오늘 막공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간 공연했던 어떤 후회를, 소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찾아왔네요. 그래서 네, 저희가 한 사람씩 이렇게 여러분들께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괜찮습니다. 아, 서운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요. 여기가 좋아요? 저는 이 자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3번. 2.5번. 3번. 네. 너무 사랑하는 작품 스모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많은 정말 감사한 우리 스태프분들 덕분에 이 작품을 올해 만나왔습니다. 아, 홍, 해, 초, 해를 정말 증오하며 사랑했고, 홍을 정말 그리워하면서도 외면해버리려고 했죠. 함께하고 싶은 마음 가득한 채로 모든 걸 부인했고, 아, 칠흑 같은 어둠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푸르름을 원했던 이 아이러니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치열한 싸움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그 초라는 녀석은 정말 제가 많이 공감해주고 싶고 아끼고 싶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오랜 시간 함께 해왔는데 생각은 정말 많아지고 네, 더더욱 잘 해내고 싶다는 욕심이 또 앞선 날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스스로에게 정말 아쉬움이 남는 그런 날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또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많은 관객분들과 또 어쨌든 저와 함께 이 무대 위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했던 사랑스러운 동료들께 너무 감사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냥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모두가 비상하는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그 날까지 또 우리 스모크 계속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막공을 또 함께 해주셔서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아, 여기 후배라가지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두 분 홍부터 먼저 할까요? 아니면 해부터 먼저 할까요?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에요? 됐어, 그냥 이기면 그냥 이긴 거야. 네, 이긴 사람. 가위바위보! 홍부터 먼저 하겠네요. 네. 오빠가 너무 마지막처럼 마지막을 장식하시는 것처럼 멋진 말들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이학 논문이고요. 거기에 이어서 해와 초를 죽고 싶어 죽겠는 남자들을 끌고 가느라고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홍도 생명이라고는 하지만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하자, 지겹잖아 하는 말을 듣고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래서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더 해보자 라는 그런 초인적인 힘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김경수 선생님과 선생님이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십니다. 처음 오더라고. 함께 해주셔서 같이 막공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조금 더 먼저 막공을 한 다른 배우들 그리고 항상 저기서 정말 저희만큼 고생해 주시는 스태프분들께도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스모크라는 작품을 만나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이 작품을 통해서 저라는 배우를 조금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더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해 역을 맡았던 강찬입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에 다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게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만날 때마다 그 수로 대표님이랑 정원주님한테 스모커 언제 해요? 저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주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했었는데 이루어졌네요. 네. 제대로 했네. 네, 그래서 너무 다시 하고 싶었던 작품이었는데 이번에 다시금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스모크는 이제 세 사람이 또 한 인물을 표현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서로에게 좀 서로의 영역을 또 존중해주면서 또 하나의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의 호흡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만들어갔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까지 배우들이랑 많이 교감하면서 했던 작품이 또 있었나 싶을 만큼 참 똘똘 뭉쳐서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 스모크 배우들에게 많은 애정이 있고 또 오늘 함께한 보람이랑 정수영이랑 또 이렇게 막공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 재밌는 후기들을 편지로 봤어요. 이제 뭐 홍이 이제 초에게 막 하는 말들이 너무 심한 가스라이팅이고 그래서 초가 너무 속상할 것 같은 이런 후기들도 많이 봤는데요. 근데 속상하세요? 네. 그런데 참 이 무대에 서는 일도 그렇고 일상을 살면서 사실 자기 자신한테 하는 비난이 제일 날카롭고 아플 때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무대에 오르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스스로를 많이 채찍질하고 또 좋은 공연 보여드리기 위해서 애썼던 지난 나날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주고 보듬어 주시면서 한 발씩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또 언젠가 스모크는 돌아오겠죠? 아, 그럼요. 네, 그때 또 뭐? 멀리 있는 거. 아, 그런가요? 그럼 네. 저 선생님. 네, 어쨌든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사실 이 MG 인사는 아니었죠. 네, 개인 인사. 오늘의 MC시잖아요. 아, 네, MC 초입니다. 아, 다 끝나셨죠? 네, 네, 다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아, 근데 이거 얘기해도 돼요? 또 뭘까요? 아, 제가 분장실에서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네. 그 뒤에 안내 멘트가 지각자들이 한다고 그게 붙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요, 정말 지각한 배우가 없어요, 여러분. 늘 말하면 더 위험해요. 그런가요? 네. 근데 안내 멘트를 한 배우가 제가 많이 했는데 근데 안내 멘트 한 배우가 지각한 배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지각 안 했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인데 저희 어떻게 그게 정해지는지 말씀은 드린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저희 가위바위보 하자. 네, 맞아요.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지각자가 없어서 가위바위보나 뭐 사다리 타기 아니면 우리 셋은 하나니까 함께 하자. 아, 근데 어쨌든 우리 찬 배우 덕분에 네. 좀 약간 오해를 하신 분들도 계시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서 네. 아, 네. 저희 배우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서. 아, 뭐 근데 또 다 이렇게 알아서 잘 그쵸? 또 생각해주시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희 지금 이렇게 이제 소감 말씀드릴 수 있어서 사실 너무 기쁘고 기쁘면서도 또 되게 또 아쉽고 그렇네요. 계속 말한 것처럼 네, 여러분 정말 저희 공연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스모크 정말 계속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또 스모크 다시 찾아올 스모크 그리고 또 저희들의 또 앞을 서로 축복해주며 또 여러분들을 축복해주며 이 자리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우리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보는 게 좋을까요? 축복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하나.
축복합니다. 축복이라는 단어 조금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냥 순간 그냥 문득 튀어나온 말일 뿐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축복이라는 건 너무 아름답잖아요. 요즘에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네. 여러분들께 축복을 전하며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치마. 한번 치마요? 한번 잘 먹고 갈 거야.